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호텔 레저업인데요. 위드 코로나 실시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텔 레저업은 사실 코스피에서는 서비스업, 그리고 코스닥은 기타 서비스업에 속한 종목들이 포진한 업종인데요. 주로 보면은 카지노, 여행, 렌터카, 그리고 호텔 리조트 등 20개 종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은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사실 처음에는 상당히 좀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그 이후 리오프닝 기대감이 나타났던 작년 하반기에 최고점을 좀 기록한 이후에 지금은 고점 대비는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실적은 사실 국내향 부분에서 매출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양호한 편인데 하지만 해외향 매출이 대부분인 여행 카지노는 아직 팬데믹 수준까지는 좀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업종별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일본 무비자 입국과 일본 노선이 확대로 됨에 따라서 일본인 VIP 입장객이 지금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그 안에서도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가 일본 세가사미 홀딩스가 이제 지분 45%를 투자한 관계로 일본의 현지 마케팅 그리고 그 일본인 유치에 좀 유리한 입장에서 지난 분기에 좀 턴어라운드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행의 경우에는 일단 점진적으로 적자는 좀 줄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그 전체 출국자 수가 팬데믹 이전에 한 35%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BEP 달성이 좀 내년 한 2분기 이후로 좀 미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일단 실적 모멘텀보다는 기대감에 따른 상승이 뭐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매출이 대부분 렌터카, 호텔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내 레저 산업이 상대적으로 좀 위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다른 레저 종목과 주가는 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중국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지금 주면서 사실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가 연일 강세인데요. 화장품이라든지 여행, 카지노 업종의 투자 심리가 큰 개선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내년 중국 리오프닝이 실시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실적 개선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 예상이 지금 사실 조금씩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주가 수준이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 관계로 지금부터의 투자는 실적 개선은 물론 수급 그리고 절대적인 밸류에이션 수준을 고조하셔야 되고 여기에 추세가 좀 상승으로 이미 전환된 종목이라면 섹터 내에서 좀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리오프닝 기대감이 워낙 많이 나오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기업도 있고요. 기대감만으로도 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종목 선택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 봤는데 GKL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GKL은 한국관광공사가 대주주인 공기업인데요. 100% 카지노 업장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서울에 두 곳, 부산에 한 곳, 그래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세 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 서울 시내에는 사실 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세 곳밖에 없는데요. 이 중에서 두 곳을 운영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은 팬데믹 기간 동안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 3분기 영업이익 46억 원으로 좀 흑자 전환을 기록했는데 10개 분기만에 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인 내방객 증가가 흑자 전환의 원동 역량인데요. 월 단위 매출 공시에 따르면은 10월과 11월 매출의 증가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5% 그리고 589% 지금 증가를 한 것을 나타내고 있어서 4분기 실적 역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KL의 경우에는 지금 서울 시내 강남과 강북에서 지금 카지노 영업 중인데요. 내년에는 현재 운영 중인 강북 힐튼에서 용산 드래곤 시티로 이전해서 새로운 시설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픈에 따른 방문객 증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중국의 코로나 완화 정책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도에 중국이 VIP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지금 GK는 30% 그리고 파라이스는 22%로 파라이스보다도 8%포인트 높았기 때문에 중국 봉쇄 정책 완화 시에는 카지노 중에서는 GK1이 가장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주가 측면에서 보면 밸류에이션 수준상으로도 보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낮은 그런 밸류에이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년 예정 실적 기준으로 현재 주가가 PER 15.9배입니다. 근데 파라이스는 뭐 사실 PER 47배 정도 되니까 상당히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과거 그 팬데믹 이전에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의 3개년 평균 PER 배수가 한 19배에서 20배 사이였는데 이런 것과 비교해도 아직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급상이 상당히 좀 양호한데요. 직전 한 달 동안 외국인이 324억 원, 그리고 기관은 지금 128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일단 기관과 외국인 동시 순매수를 기록 중이고요. 주가 추세 역시도 지난 8월에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그 이후 꾸준하게 우상향 추세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쟁사인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전체 주식의 한 14.6%에 달하는 오버행이 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GKL의 업종 내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좀 더 높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일단 목표가는 21,000원 정도, 그 다음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GKL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왜 하필 GKL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다른 기업에 대비해서 실적이 앞으로 더 늘어나는 것이 아주 가시적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수급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또 파라다이스와는 다르게 오버행 이슈가 없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이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